형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네. 우리 형일이 형님도 응.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훈출하시고 장난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네. 짜맞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나이에도. 낮에 방학 때 되면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하는 거 있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다 어울려. 어울려. 낮에는 그거 하고 예. 저녁에 내려와서 다운타운 DJ도 보고. 와. 제가 분연을 했어요. 제가. 분연 했어요. 아, 이거 한번 들어봐야 돼요. 다운타운 가서 네. 뭐 음악 다방 이런 데서. 예, 예. 음악 다방. 예. 예.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네. 첫인사 뭐 저는 대부분 피크타임이 7시, 9시 이런 때거든요. 그렇죠, 피크타임을 예, 예. 올려서 하죠. 어. 안녕하세요, 김명일입니다. 밤이 오는 길목에서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와, 와. 커피 누나, 많이 받으셨겠다. 누나가 와요, 그러면. 네, 그러면 뭐, 손님 중에 김형자 씨 카운터에 전화 와 있습니다. 와. 그렇지, 전화 받아라. 맞아, 맞아. 그때 DJ 형들이 되게 카운터에 전화 왔습니다. 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 DJ 분들이 커피 많이 받았어요, 여자 누나들한테. 맞아, 맞아. 그럼 또 DJ 보려고 왔으니까. 들어와. 들어오셔. 그리고 그래. 그건 LP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도 안 찾아.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뽑아. 늘 있으니까. 나오시네. 또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놔야 돼. 바늘.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82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속된 말로 이렇게 땡땡이? 땡땡땡땡. 예,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보충 수업 안 하고 어디 애들 불러갖고 나가서 영화 보고 그랬는데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그러면 늘 전화를 해요. 나가서 미리 나가서 학교 전화해갖고 아 저기 누구 형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보내달라고. 그러면 목소리가 그리 다 믿어. 뭐 다 믿지. 다 속. 무조건 안 믿어. 하겠어. 그리고 우리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빵집 뭐 이런 데 영화관이나 이런 술집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맥주 마시러 들어갔다가 걸리면은 내가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봐요. 그럼 휴가 나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데 문제 있어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럼 가요. 182. 네. 그렇지. 다 믿지. 목소리도 이렇게 동물 목소리가 이러니까. 목소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소리 동물 소리가 나올까? 학생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예, 전혀. 아니 그러니까 뭐 원래 뭐 변성기 뭐 이런 게 변성기를 중학교 2학년 때 1년을 겹쳤어요. 1년을. 와. 예, 굉장히 목소리 안 나와갖고 근데 다행히 그때 이렇게 목소리가 되트니 다행이지 이 키에 이 체격에 창렬아 이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예. 좋아요 저는 이게 딱 맞으세요. 뭐, 가끔은 진짜. 뭐 동굴 목소리 목욕탕 목소리 뭐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전 제 목소리를 사랑합니다.